안녕하십니까. 경제사회연구원의 조창주입니다. 네, 문화센터장 이하루입니다. 오늘은 또 어떤 정조의 괴와 풀이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? 이 논어에 보면 공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. 그 주역에 대해서 내한테 수명이 몇 년 더 주어져가지고 50살까지만 살 수 있다면 내가 주역을 공부해서 큰 허물이 없을 텐데. 그러니까 주역은 무슨 네. 미래를 예측한다기보다 큰 허물, 대과를 피하는 어떤 기술이거든요. 어려움이라든지 내가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예방하는 측면. 그러니까 실수라는 거는 보통 내가 잘못해서 실수하는 것도 있지만 환경이 안 좋게 갖춰지면서 어쩔 수 없이 미스할 때도 있잖아요. 네, 그래서 한 두어 명 더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임금과 주역 이걸 통해 대략 조선 그림을 볼 수 있었잖아요. 속그림을. 예.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다음부터는 괴를 조금 더 어떻게 보는 건지, 구체적으로 상황은 어떻게 읽어내고 행동 지침은 어떻게 읽어내는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. 괴가 64개 괴가 있지 않습니까? 예. 건괴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미제괴에서 끝이 나요. 말 그대로 미결 사건을 하는 거 있죠. 예. 해결하지 못한 거. 미제. 그런 괴가 있습니까? 맨 마지막이 미제.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. 아. 요 바로 앞에서 뭐냐면 기제괴, 기제. 기제괴요? 예? 뭐냐면 기제. 이미 해결이 다 됐다고 했는데 그 다음이 다시 미제예요. 그리고 다시 번괴로 오면서 64개가 돌아온 겁니다. 큰 일의 흐름. 흐름이 다 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도 이 일 다음에는 대체적으로 이런 일이 오고 이런 순서가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걸 서괴전이라고 합니다. 서괴. 이게 뭐냐면 순서. 방금 말한 요게 1번이고 요게 64예요. 다 번호가 있어요. 네. 그 순서가 대체적으로 일이 내버려두면 진행돼가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자가 그랬거든. 평소에는 이 괴만 보라는 거예요. 괴 흐름만. 효는 보지 말고.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딱 발생을 하면 아 이게 뭐다라고 이제 상황을 정하고 나면 그때는 이제 그 괴 안에 들어있는 여섯 가지 효, 효를 통해서 액션 지침을 찾으라는 거거든요. 그게 이제 공자가 말한 임금은 그렇게 함으로써 64개 중에서 아 지금 상황은 이거다라고 하나로 정해주는 거는 이때는 역이 아니고 이때는 이자예요. 쉽다, 간명하다. 근데 이제 정조가 분명히 이거를 당연히 읽었을 거예요. 이 서괴전의 중요성을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록에서 보면 굉장히 그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데 공부와 정치의 경험이 막 극에 이르를 때죠. 정조 19년. 예. 교서를 내립니다. 지금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치면서 새벽이 될 즈음에 하늘이 경고해 주었으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. 굉장히 상투적인 표현이죠. 예. 재변이 닥치거나 상서로운 일이 찾아오는 것은 모두 사람이 불러들이는 것이다. 나 한 사람이 덕이 부족하여 하늘의 마음을 제대로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탓으로 불안하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반찬을 줄이고 언관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할 말 다 하고 어쩌고 했는데 여기 자기가 말하잖아요. 이게 이제 바로 공자가 한 말인데 주역 얘기를 이르기를 평소 가만히 있을 때는 이게 뭐 이 말이냐면 특별한 사건이 없을 때. 예. 그럴 때는 바로 이 그 상을 살펴보라는 게 상이 바로 괴를 말하거든요. 그렇죠. 형세를 좀 보면서 그 말을 의미하고 일에 나설 때 이제 하나를 정해줬으면 이제 일에 나서면 각각의 효. 네. 그 달라짐이 바로 효거든요. 효를 살펴보면서 그 점을 의미한다는데 저 점이 그 점이 아니에요. 점은 뭐라 그랬죠? 지침. 지침이기 때문에 사실 점은 지뢰라고 해서 앞으로 올릴 이런 뜻이지. 예. 점치다가 아니에요. 이 대체적으로 이게 점치다죠. 복. 예. 요거는 지뢰라는 뜻이에요. 그런 걸 짚어가지고 앞으로 올릴을 알아내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간단히 말하면 자 천둥 번개가 쳤어요. 천둥 번개가 치고 하늘에 변고가 있으니까 이 64개 괴 중에 사실은 62개죠. 62개 중에 하나를 정해야 돼요. 그걸 정해야 그 다음에 이제 지침이 나올 거잖아요. 예. 이 사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. 술의 준계라는 게 이제 술, 여기 왜 술의 준에 저기 무슨 말이냐면 저기 뢰가 들어가 있잖아요. 예, 물에. 번개가 치는. 물과 예. 번개잖아요. 거기에는 그런 상황일 때는 경륜하다라고 했고 뇌지예괴. 뇌괴는 뭐냐면요. 이거거든요. 맨 밑에서 처음으로 동. 예. 움직이는 거예요.
이걸 4개라고 그러는데, 요게 들어가 있는 64개 중에서 이거 들어가 있는 거를 일단 싹 다 고른 거예요. 그 몇 개예요? 8개 아닙니까? 뭐 한 그쯤 되죠. 예. 일단 그거 다 골랐어요. 예. 배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이 우리가 괴가 있고 이제 이렇게 전체를 말하는 괴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하나를 말하는 효가 있고 요거 말고 대상전에 또 들어있는 거를 또 넷짝 다 주워 먹은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곱빼기가 돼버리는데 그러면요? 제곱이 뭐, 돼버린 거 아닙니까? 제곱은 아니지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. 예.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저런 거예요. 무슨 뭐 하늘 아래 우레가 쳐서 일과 사물마다 거짓 없음을 부여해주니 선왕은 그걸 갖고서 천시에 성대하게 맞추어 만물만사를 길러준다. 저것도 해야 되고. 또 그 밑에 산뇌 이괴라고 하는 이괴 대상전에는 말을 신중하게 음식을 절제하다. 그것도 해야 되고. 그 다음에 또 뇌풍 한계라고 하는 거는 위에 우레가 있고 밑에 바람이 있는 그걸 이제 한계라고 그러는데 이때 또 대상전에서는 그 세워서 지향하는 바를 바꾸지 않는다. 뭔지 모르지만. 예. 저 궁금한 게 아까 전에 교서를 내렸다라고 했잖아요. 그 교서를 내렸는데 정확한 그 솔루션 이런 거를 딱 진단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막 내려 교서를 내려버리면 신하들은 어떻게 합니까? 구체적으로 다 볼 필요는 없지만 믿거나 말거나 수준으로 저렇게 예. 다 던져놨으니까 이 중에 하나 있겠지. 예. 이건 리더가 할 일이 아니죠. 그렇죠. 리더는 딱 이걸 비전을 딱 잡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세보니까 전부 15개더라고요. 15개. 그거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저렇게 말해요. 쭉 해서 15개 얘기하고 나서 나의 마음속 은미한 아주 깊숙한 곳으로부터 시행하고 조처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어느 일이 이치대로 따른 것이고 어떤 정사가 이치에 어긋난 것이겠는가. 즉 내 마음에서 시작된 것으로부터 실제 일이 진행되는 이 과정 중에 있는 거, 이 전체 중에 어떤 게 이치에 맞고 어떤 게 이치에 맞지 않냐. 이것은 이미 내가 내놓은 행동을 보면 드러나지 않는 마음속까지도 충분히 증험해 알 수 있을 것이다.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네가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에 있었던 거 그냥 다 풀어놓고 알지?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? 그리고 얘기하잖아요. 네. 도대체 뭘 바로잡고 어떤 허물을 고쳐야만 15괴의 단정과 대상정과 효사의 뜻에 제대로 부합되어 재변을 상서로움으로 돌리고 태평시대 기상이 퍼지게 할 수 있는가. 그 섭리, 섭리는 이제 원래 재상이 하는 일을 섭리라 그래요. 네. 예, 섭리하는 위치에서 나를 도와주는 말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니 경들은 한마디 말이라도 아끼지 말라. 주제 15개를 던지고 예. 찾아내라. 아, 저 이게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. 제가 볼 때는 리더라고 할 수가 없죠. 밑에 신하 입장에서는 어떻게 알고 그중에 이제 거의 로또잖아요. 뽑으면은 이제 사는 거고 못 뽑으면은 죽는 거 아닙니까? 예, 뭐 나가리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것도 정조의 네. 아주 그 그늘. 예. 안 좋은 주역 사례의 예. 그죠? 잘못 쓰면 저렇게 예. 돼요. 이 주역이나 이거를 모르고서 정조를 볼 때 하고 이걸 알고서 그 주역을 정조가 어떻게 썼는지를 봄으로써 우리는 정조라는 사람을 지금도 지금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. 머리는 좋고 공부도 많이 했으나 중간급 임금 정 될까 말까. 오히려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그렇죠, 그렇죠. 예. 저희가 전형적으로 아는 게 병인 사례라고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. 예, 오늘 이렇게 저희가 주역에 대해서 정조가 많이 알아서 지난 시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좋은 거를 끄집어내서 딱 정확하게 이야기했지만 말년의 정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이제 진단하기도 어려워지니 모든 그 결정해야 되는 일을 신하로에게 미루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네, 그렇죠. 아주 정확해요. 예,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그러면 어떤 걸 이제 또 보게 됩니까?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주역을 가지고 현실을 진단하고 특히 이제 리더가 망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제 조금 섞어가면서 살피는데 역시 뭐 처음 살펴야 될 괴는 건괴겠죠. 그래도 뭐 끝이니까 고종은 봤으면 했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바로 다음은 아니죠. 예. 하면서 조금 더 이제 괴 쪽으로 들어가도록 예. 하겠습니다. 예, 저희 다음 시간에 괴를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